발치리하게 하시고 이제 제2대 아버지 하나님 유익희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심히 어두워가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이 양민들을 잘 치리할 수 있는 지혜롭고 총명하고 또 충성스러운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는 이단과 이단 사상이 교회의 깊이 아버지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당신의 양무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탈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잘 사수하는 귀하고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성도님 한 분 한 분 아버지 혼연 일체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충성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 새 아들과 또 우리 사모님 목사님을 협력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잘 보필하며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디에서 아버지 이 교회 소식을 듣더라도 이 교회는 아버지 건강한 교회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칭찬받는 귀한 교회의 대물을 아버지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어서 이렇게 귀한 예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또한 삼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